여기 쇼핑몰은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대요. 아, 저기 되게 기대했었는데 꽤 크게 져서. 아무튼 여기는 저기 오행산 가는 길이에요.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오행산이고요. 자, 호연으로 계속 내려가는 길. 아무튼 이런 작은 마을 같은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어떻게 또 바뀌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준하씨 당구 나름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썼구나. 이게 멋있네. 이 끈으로 싸게 했네. 이 동네도 바람이 많이 부네. 모자 잘 잡고 있어야 되겠다. 자, 코코넛 보트 타는 데고 뭐 예전이랑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손님들 오시면 타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모르죠.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한국 분들도 몇 분 보이기는 한데 아줌마들도 코로나 이전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가슴이 좀 아프시겠다. 아, 아무튼 그래도 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기는 하네요. 다른 코코넛 보트에 지금 보면은 저쪽은 베테랑 국기도 이렇게 다 꽂아놓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잡아주고. Two heavy men. 아, 해질 때쯤 타니까 딱 좋기는 하다. 아주머니 일부러 지금 비디오 의식하고 노래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와, 정말 평화롭다. 아니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아, 새소리도 아주 좋고. 이 새는 여기 사는 새가 아니라 저기 저 집에서 키우는 새소리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 큰 음악 소리는 들리네. 평화롭게 타고 싶은데. 와, 너무 아름답다 진짜. 오. 아, 아름답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좋기도 하겠는데 저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싫기도 하겠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그제 물어봤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 저 큰 음악 소리 진짜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직간접적으로라도 관광객들에게 관광객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아무 말도 안 하겠죠. 지금 다낭에는 보니까는 이 비엣젯 항공이 태국하고 태국 방콕하고 다낭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인도에 뉴델리하고도 또 다낭하고 왔다 갔다 해서 인도 사람들하고 태국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빈자리를 인도 사람과 태국 사람들이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우리 박현빈 가수님은 좋겠네. 여기 베트남 호해안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죽여줘요라는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서양 애들은 그냥 저런 데서 앉아서 여기 보니까 뭐 카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앉아서 그냥 강 바라보고 이제 편안하게.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게 좋아요. 아, 여기는 건물이 비었네. 저기. 네,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아예 그냥 배에다가 저런 큰 스피커를 타고 대고 있어요. 이거 스피커 큰 스피커 태운 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일단 보이고요. You wanna be on the YouTube?
아무튼 이 옆에 베트남 아저씨 저거 타고 이렇게 도는 거 저거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거 20만 동 냈어요. 20만 동. 저 그물 던지는 거 역시 예전에도 저런 거 있었죠. 와우. He's not a real fisherman. She's just for tourists, right? 저렇게 한국 노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스피커 틀어놓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여기 사람이 예전엔 없었는데 생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팀까지.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살짝 뭐랄까 뭐 강 노래방 같은 그런 느낌. 저 가운데 아줌마 노래하는 거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뭐 베트남 현지 손님들이나 태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일하시는 분들 티셔츠에 베트남 국기, 그 다음에 태극기 있고, 그리고 태국의 국기가 있어요. 타일랜드 국기. 지금 여기 분들도 현지인 아니면 태국 사람 같고요. 깊은 곳은 아닌가 보네. 저렇게 걸어서 사진 찍는. 아, 여러 가지 직업 생성이 많이 되는군요 여기는. 자, 아무튼 네, 이번엔 여기서 이제 카메라 메고 있다가 손님들 사진 찍어주나 봐. 아, 여기 아예 배가 지금 정박해 있고 저기에 포토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사진 찍어주는 게 7만 동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여기 뒤에 배 보이시죠? 네. 여기에 뭐 당연히 인화하는 기계까지 다 놓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까지 있구나. 아, 저렇게 7만 동에 찍어놓은 거. 사진 사이즈는 저만한 건가? 사진 크게 뽑아주네. 7만 동이면 3,500원 정도 하죠. 저 사이즈 정도면은 뭐 7만 동이 뭐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우리 베트남 아저씨 이거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배가 기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무서워하니까는 저기 노조 오시는 아주머니가 저 노루 바닥에 이렇게 딱 찍어주면서 깊지 않다고. 아까 전 사진사 아저씨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걸어 다녔죠. 자, 아무튼 코코넛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예전엔 여기서 막 개 같은 것도 잡아서 막 주고 그랬는데 요즘 저기 개 한 마리가 있긴 있는데 여기선 안 보이겠죠. 자, 아무튼 저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이 안쪽 작은 이런 골목골목 같은 데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 자, 저게 이 코코넛 나무의 코코넛 모양이에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와, 이건 여긴 진짜 베트남의 아마존이야. 물 위에 떠 있는 아마존. 음악 소리가 이런 여기 안쪽까지 와도 들리기는 하는군요. 좀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없나? 좀 조용한데. 방향이 지금 다시 돌아가는 방향이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에서 뭐 개 같은 것도, 개 낚시 그런 것도 아주 해주고, 그다음에 이파리로 막 무슨 뭐 메뚜기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뭐 그러기는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기다려보죠. 이게 뭐 코코넛 보트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너무 평화롭다. 음악 소리만 빼고. 그렇죠. 저런 흙 같은 거 있는 데서 개낚시를 했는데 이젠 저기서도 막 베트남 아저씨들 막 이제는 트로트를 계속 불러. 그냥 하긴 뭐 베트남에 처음 오신 분들은 신기하긴 하죠. 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막 부르고 뭐 이러니까. 지금 커플분들이 지나가는 배 타셨는데 와, 남자분 표정이 그냥 썩었어요. 너무 그냥 시끄럽게 계속 그 노래를 하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 분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 손님이 이런 거 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이제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분의 표정이 제가 카메라를 못 담았지만 네, 저랑 똑같다라는 거. 자기는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뭐 아닐 수도 있지. 그냥 이 배 타는 거 자체가 싫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돈을 줬어요. 지금 한 얼마 준지는 모르겠는데. 가만. 이게 조직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해서 저기서 노래를 하고 손님들이 돈을 내고 그러면 또 그냥 뭐랄까 좀 조용한 코스로만 가는 그런 거를 그런 코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요거 호연에 사는 개인가 봐요. 이 아줌마 그냥 통으로 잡네. 그냥 아 낚시를 했구나 저렇게. 아니 그 낚시를 하는 걸 보여주지. 아 그냥 미리 잡아서 통에다 넣어놓고 한 대충 이 정도에 오면 보여주는 건가? 아니 갑자기 그냥 이걸 잡을 수 있나? 나 어디 멈추지도 않았나? 코스를 빨리빨리 하는구나. 이런 재밌는 코스를 빨리 지내가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돈 내는 코스를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인도 여자분들, 네, 인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죠. 자 아무튼 대략 한 30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용한 코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음악 크게 틀고 뭐 이런 거 좋기도 해. 음악적 취향에 맞으면. 근데 그 음악적 취향에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음악이 아니라 노이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아름다운 베트남의 자연을 느끼고 싶어요. 조용한 상태에서. 아무튼 지금 이제 와서 아주머니가 저한테 개 잡고 싶냐고 하는데 지금 여기 다 도착했거든요. 잡아봐요. 아무튼 개도 잡기는 잡나 봐요. 개 잡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아마 개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크랩 크랩 하세요. 자, 아무튼 다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똑같은데. 아 아무튼 이 배는 지금 딱 이 시간에 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해질 때쯤, 지금 겨울이니까 한 5시, 4-5시 정도? 또 햇빛 없을 때. 뭐 햇빛 있어도 베트남 모자 쓰면 되니까. 아무튼 나름 오랜만에 타니까는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어요. 여기가 이게 대나무로 만들어서 좀 무섭긴 했는데 뭐 대나무는 부러지진 않으니까. 아무튼 제가 온 데는 여기 룽두아라는 곳이에요.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